혜인과 현우 사이가 나빠진 시점은 혜인이 유산하면서부터였죠. 그런데 여러분, 왜 혜인이 유산을 하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? 전 이 내용이 드디어 13회에서 풀린다고 생각합니다. 13회 예고에서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혜인에게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라고 말한 이유가 혜인이 유산 때문이라는 것이죠. 그럼 13회 예고편 중 한 장면을 봐보겠습니다. 미국의 한 거리에서 빨간색 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주차된 흰색 세단 차량을 들이받습니다. 그 충격에 흰색 차는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말죠. 이 현장을 목격한 현우가 혜인이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. 그렇다면 흰색 세단에 혜인이 타고 있었다는 걸까요? 만약 이때 혜인이 차에 타고 있었다면 아마 현장에서 사망했거나 최소 중상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장면 왠지 과거 회상처럼 보이지 않나요?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. 이 또한 모슬이가 저지른 짓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. 모슬의 입장에서 홍씨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걸 그대로 보고 둘 순 없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아이만 유산시킬 계획을 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 혜인이를 죽이면 아들 은성의 동기 부여가 사라지니 그 선택은 차마 못했을 테니까요. 그런데 사고가 왜 미국에서 난 걸까요? 제 생각에는 1회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. 3년 전 혜인이 임신하고 얼마 뒤 현우는 아이 방을 꾸미는 기쁨도 잠시 장모님 권유로 미국 보스턴의 MBA 과정을 밟기 위해 잠시 떠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혜인이가 일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현우를 만나러 간 게 아닐까 싶네요. 이어 혜인의 전화를 받고 현우가 혜인과 약속 장소에 다다랐을 때 트럭이 달려와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. 그러나 다행히도 혜인은 이때 차량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바로 앞에서 자신의 차량이 박살 나는 사고를 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하열하며 아이가 유산되고 만 것이죠. 이후 혜인은 유산 이유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고 현우 역시 장모님 권유로 미국만 오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봤겠죠. 결국 미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보니 혜인이 아이 방을 다 정리해버린 것이죠. 이 때문에 현우와 혜인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뒤돌아보니 현우는 그게 다 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언젠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결국 13회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현우는 혜인에게 솔직히 말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죠. 그러니 더는 죄책감 가지지 말고 다 잊고 병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이죠. 결국 이 계기로 혜인이가 유산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털어버리고 그 오피스텔에서 현우와 깊은 사랑을 나눈 후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